2021년 1월 발매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첫 싱글 Driver's License. 10대 소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이 곡은 올리비아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현실적인 가사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에서 그녀는 자신을 떠난 한 소년을 그리워하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한 금발 소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음을 슬퍼합니다. 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은 이 사랑 이야기가 올리비아의 실제 경험담일 거라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조사가 모두 끝난 후 전남친으로 지목된 건 조슈아 바셋, 그리고 금발 언니로 지목된 건 사브리나 카펜터였습니다. 조슈아는 올리비아와 함께 TV 시리즈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의 케미가 좋아 실제로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그는 사브리나와 새로운 열애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팬들은 올리비아의 신곡 속 이야기가 이때 일을 말하는 거라 생각했고 곧 사브리나에게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게 돼요. 그렇게 수많은 안티팬에 시달리던 사브리나는 얼마 후 신곡 스캔을 발매하는데요. Driver's License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많아 그녀가 올리비아를 저격한 거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한 인터뷰에서 이 노래가 특정 상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불특정 다수에게 넌 날 화나게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라고 해명해요. People can only get to you if you allow them to and you give them that access too. So, yeah. 올리비아 또한 자신의 곡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고 다행히 시간이 흐르며 이 삼각관계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Driver's License가 발매된 지 9개월이 가까워지는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선 데뷔곡으로 이례적인 히트를 친 올리비아는 뜨거운 관심 속에 정규 앨범 Sour을 발매했고 Deja Vu, Good For You와 같은 수록곡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성공 가도를 이어가죠. 여기서 앨범 제목 Sour는 보통 시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안 좋아질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Our relationship went sour 이라고 하면 우리 관계가 시들해졌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I actually love sour because, well, first of all, there are many different meanings to sour and why I love the word sour and feel like it's representative of the album. 이번 앨범의 노래가 대부분 이별 이야기라 그런 의미에서 sour을 제목으로 정한 듯하네요. 슬픈 이별 노래로 주목받은 그녀이지만 실제로는 달달한 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상대는 영화 프로듀서 아담 페이지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 개최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리비아는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현재 그녀가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라는 걸 증명하죠. 아, 그리고 블랙핑크 로즈와 만나 저녁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콜라보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삼각관계의 남주로 지목되었던 조슈아는 뜻밖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원디렉션 출신 아티스트 해리 스타일스를 언급하며 그는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이게 내 커밍아웃 영상이 되려나?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고 하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와 같은 글을 남기며 아직 본인의 성 정체성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후 GQ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같은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편하고 자신있게 나누길 바란다며 커밍아웃을 한 계기에 대해서도 털어놔요. 용기 있는 조슈아의 고백에 박수를 보내는 팬들도 있었지만 워낙 하이틴 남주 이미지가 강했던 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도 컸죠. 그래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분명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텐데 같은 고민을 할 또래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낸 조슈아가 참 멋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캔 발매 이후 활동이 잠잠하던 사브리나는 얼마 전 새로운 싱글을 내고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신곡 스키니 디핑은 이별 후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난 한 연인이 자신들이 사랑했던 순간을 담담히 추억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평온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 곡은 사브리나가 자신의 상처가 낫길 바라면서 쓴 곡이라고 하죠. 삼각관계 논란 당시 사브리나가 가장 큰 미움을 받기도 했고 그 이후 가까웠던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며 그녀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업하면서 노래 속에서라도 평온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해요. Be kind to people and take it easy on each other because we're all going through things that no one knows about. 정말 노래 덕분인지 최근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또 이번 싱글을 선두로 곧 정규 앨범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곡들이 담겨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세 사람의 근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빠이!